자, 반갑습니다. 거의 뭐 연휴랑 그다음에 수학여행 해서 2, 3주 뭐 걸쳐서 놀다가 이제 갑자기 수업을 들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시죠? 저도 갑자기 수업을 막 보충도 하고 야간 수업도 하고 이러니까 오늘 순식간에 목소리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상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과서는 98쪽부터이고요. 요거 하기 전에 단어에 대해 설명하는데, 단어 선생님이 항상 이 퀴즐렛 사이트를 이용해서 단어장을 만들고 전체 반의 인쇄를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단어장 보시면은 그 QR코드랑 같이 웹사이트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나 QR코드 따라오면 제가 이제 그 단어를 같이 그림이랑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그 사운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못 읽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그림이랑 같이 보면 암기가 효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단학습을 도울 수 있어요. 영학습의 기초는 뭐다? 단어기 때문에 그거 좀 애용을 해주시고요. 스마트폰에 어플도 퀴즐렛 검색하면 다운을 받아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단어 학습할 수 있고, 이 교과서에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검색을 해서 막 수능 특강 검색하면 수능 특강에 있는 단어도 막 나오거든요. 선생님도 3학년 수업도 해서 수능 특강에 있는 단어도 얼마 전에 올렸는데, 이제 무슨 특강이나 뭐 올림푸스 뭐 이런 식으로 막 검색하면 다른 영어 쌤들이 이미 막 많이 올렸어요. 막 학생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전 세계 이용자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뭐 사회나 과학 과목 같이 암기 과목도 이렇게 용어 학습을 위해서 많이 올리거든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게임도 가능하고 테스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애용해 주시고요. 단어 학습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보시면은 Drunk. 이렇게 발음이 되죠. Lunch. 이렇게 발음이 다 들을 수 있어요. 런치는 이제 우리 점심 런치와 발음 비슷한데, 이건 약간 길게 좀더 발음하고 런치. lunch 이렇게 길게 lunch 점심은 lunch 비슷한가요? 얘는 좀더 긴다라는 거. 1등을 시작하다, 상품 등을 출시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두통은 Headache. headache. 그리고 태블릿은 우리 태블릿 PC와 뭐그 태블릿도 되지만 여기서는 알약. 그다음에 endure 하면 참다. 그다음에 요거 Miserable. miserable 하면은 비참한이란 뜻도 있고 극심한 괴로운이란 뜻입니다. pill 알약. 그다음 요거는 o가 o obvious가 아니라 다 같이 obvious. obvious 하면 명백함. 만족스러운은 satisfactory. Satisfactory. 자, 똑같죠? satisfactory 하면 만족스러운. satisfy 하면 만족시키다라는 동사고요. 요거는 형용사입니다. 그다음에 Unlike. Unlike은 무엇과 달리, 꼭 알아놓으시고. Arabic, 요거는 아랍이 아니라 Arabic. Arabic 하면 아랍어 또는 아랍어의 아랍의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Advertise. Advertise 하면 광고하다. Advertising. Advertising 하면 광고, 광고.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여기서는 여기 I의 강세가 있죠. 그래서 명사는 이렇게 뒤에 강세가 오고 동사는 앞에 강세가 와요. advertise 요거는 advertisement 알겠죠? 그래서 명사는 이렇게 뒤에 보통 강세가 오고 동사는 앞에 와요. 그다음에 Advertiser. advertiser 하면 광고업자, 광고회사. fail to는 뭐 하지 못했다, 못하다. 다음에 target. 이거는 타겟이 아니라 target. target 하면 목표 대상. 그다음에 audience 하면 청중 관객.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할 98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이고요. 본문 한번 같이 보시면 98쪽이고 뜻은 reaching across cultures. 문화를 걸쳐서 도달하는 것. 문화 파트가 되겠습니다. 5단어는. 그래서 수준별 수업에서는 5과 6과 할 거고요. 원반에서는 7과 8과를 할 겁니다. 그럼 한번 리스닝 해볼게요. Reaching across cultures.
A European drug company launched a visual marketing campaign to sell a headache tablet in the Middle East. It used three photos. The one on the left showed a man looking miserable because of a painful headache. The one in the middle showed the man taking a pill. The one on the right showed the man looking happy. The message seems obvious. Do you have a miserable headache? Then take our pill, and you will be happy. However, the sales of this pill were far from satisfactory. The mistake? Unlike speakers of European languages, Arabic speakers read messages, including photos, from right to left. So, they read the message like this. If you're happy, take our pill, and you will have a miserable headache. The mistake in this campaign was that the advertiser failed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the target audience. 자, 다 되셨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설해 볼게요.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뭐예요? 글을 보시면 뭐 이 아저씨 아랍 터벌 둘은 아랍인이 극심한 두통, miserable headache를 가졌는데 take a pill 약을 먹었더니 be happy, 행복해졌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유럽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아랍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기 때문에 원래는 해피했는데 약을 먹었더니 miserable headache, 두통이 걸렸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약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 제약회사의 그 판매가 전혀 되지가 않아서 망했다라는 스토리죠. 어디 가서 이제 광고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직독 직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문화를 뛰어넘어서 which 하면 뻗어가는 거죠. 뻗어가기. ing가 보통 동명사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끊어 읽어보시면 여기까지 주어져. 유럽의 한 제약회사가 launched, 시작을 했어요. A visual marketing campaign, 시각적인 마케팅 캠페인을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알약을, 두통약을, headache은 두통이죠. 두통약을 to sell, 팔기 위해. 여기서 to는 뭐뭐 하기 위해라는 to 정사의 부사정법이고요. In the Middle East, 중동 지역에서 Middle East 할 때 이제 M이랑 E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 앞에 더가 붙었다, 그렇죠? It uses three photos. 이슨 뭘까요? 그래서 앞에 있는 a European drug company겠죠? 그렇죠. 유럽의 제약회사는요. 세 장의 사진을 이용했어요. 이 사진 그 98쪽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를 가리킨다? The one on the left,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One은 picture겠죠? Photo. 왼쪽에 있는 사진은 showed, 보여줬어요. A man looking miserable. 그 a man looking miserable, 두통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 한 남자를. 그래서 여기서 looking에 ing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여기서 ing는 뭐다? 동명사다? 아니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 보이는, 그래서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뭐뭐 하는. 요거 우리 뭐 문법 용어로는 현재 분사라고 하죠. 동사에 ing가 붙어서 뭐뭐 하는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주고 앞에 있는 명사 이런 식으로 꾸며줘야 돼요. 자, 뭐 때문에 힘들어 보이냐면 because of a painful headache. 고통스러운 두통 때문에. 자, 우리 because of가 붙었죠. 이렇게 of가 오면은 뒤에 뭐만 온다? 명사만 온다. because 뒤에는 문장이 오죠. 자, 여기 세미콜론이 왔어요. 이제 보충 설명을 하고요. 이제 나열을 할 때, 뭐 명사를, 명사나 문장을 이렇게 나열을 할 때, 지금 세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 세 장이기 때문에 세 장을 이렇게 나열을 할 때 그 세미콜론을 씁니다. 세 장이 뭔지 보충 설명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중간에 있는 the photo 사진은요. showed, 보여줍니다. 무엇을? 약을 먹고 있는 남자를. 여기서도 지금 take에 뭐가 붙었어요? ing가 붙었죠. 이것도 보다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해라. 약을 먹는. 자, 다음에 세 번째 사진 봐야겠다. 그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showed, 보여줬어요. 뭐를? 행복해 보이는 그 남자를. 여기서도 looking에 ing,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쵸? 이렇게 나열이 되었어. 이렇게 차례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그렇게 되면은 the message, 그 메시지는요.
Sorry. 잠시. 그 메시지는요. Seems 보입니다. Obvious. 분명해 보인다. 라는 거죠. 땡땡. 이건 이제 콜론이죠. 콜론. 콜론 요거는 이제 요것도 역시 보충 설명. 어떤 메시지냐. Do you have a miserable headache? 지망통이 있나요? 땡. 그러면요. 우리 약을 복용하세요. Take 지금 동사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이죠. 명령문 플러스 end는 그러면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you will be happy. 행복해질 거예요. However, 그러나 이 알약의 sales 판매는요. Satisfactory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만족스러운 것과 far 거리가 멀다라는 거는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Far from 하면 전혀 무엇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The mistake? 어떤 실수가 있었을까요? Unlike는 무엇과 달리라는 뜻이에요. 유럽 언어의 그 사용자들과 달리 Arabic speakers, 아랍어의 그 사용자들은요. Read messages, 지금 READ는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read라고 발음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읽었어요. Including photos, 사진들을 포함한 메시지를 읽었어요. 어떻게? From right to left,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었어요. So, 그래서 그 아랍 사용자들은요, read a message like this. 이렇게 메시지를 읽었어요. If you're happy, 네가 행복하다면, take our pill, 우리의 약을 복용해라. 그러면은 you will have a miserable headache. 두통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읽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유럽의 약이 팔렸겠어요, 안 팔렸겠어요? 안 팔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past, in the past, 과거의 한 에피소드였다라는 거죠. 자, 이 광고 캠페인에서의 the mistake, 실수는요, was, 뭐뭐였어요. 대디아의 내용이었어요. 실수가 뭔지 한번 볼까요? The advertiser, 광고회사가요, failed to, 실패했어요. 뭐 하는 걸? Understand the culture of the target audience. Target 하면은 대상이죠. 그 청중, 광고 대상자들의 the culture,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실수다라는 거죠. 여기서 that이 뭔지 한번 가볼까요? that은 여기서 1번 관계대명사, 2번 명사절, 3번 동격의 대절. 자, 몇 번일까요? 명사절이죠. 명사절이 몇 번이었죠? 기억이 안 나네요. 최근에 명사절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캠페인의 실수가 뭐다? 이 that 이하의 내용이죠. 자, 요 that 이하의 내용은 지금 was 비동사의 보어로서 쓰여요. 보어는 뭐예요? 우리가 뭐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있죠. 이거는 이제 실수가 뭔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보충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that에서 뒤에까지 통째로 이 문장 전체가. 그래서 여기서 that은 명사절, 보어 역할하는 명사절이고요. 관계대명사랑은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이렇게 뭐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없고 그 다음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죠. 이렇게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퍼펙트 합니다.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수식 받는 명사가 없는 그런 대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왜 그 유럽의 그 두통약이 판매가 실패했느냐? 중동 지역에서 뭐죠? Because the advertiser, 광고업자들이요, failed to understand, 이해하지 못했죠. 뭐를요? The culture of the target audience. 마지막 문장이죠. The culture of the target audience. 그 아랍 문화, 어떤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렇죠? They read a message from right to left.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그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답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t failed because the drug company didn't know that Arabic speakers read messages from right to lef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Bye bye everyone.